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고했던 것처럼 빅스윙을 들어갑니다. 회전 중심을 시작을 했는데요. 회전 중심 들어가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실 겁니다. 매번 뭐 이 스윙 중심화 해서 뭐 손목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굉장히 시간 끄는데 언제 도대체 회전 중심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어느덧 기다림이 이어진 끝에 회전 중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들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들 스윙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스윙이 커지기 때문에 체중 이동 소요가 생기는데 체중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터넘, 흉골이라고 그랬습니다. 흉골이 공 위치까지 왔다고 인식이 될 때 골반을 틀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흉골이 왔는데 돌리기 시작하면 벌써 늦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체가 아직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흉골이 공 위에 올라왔을 때 돌리면 몸은 회전을 하고 있고 공은 회전 상태에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린 기준점이 이 가슴 뼈였습니다. 뭐 명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스몰 스윙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요. 스몰 스윙은 딱 보게 되면 공의 위치가 완전히 오른발 안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스몰 스윙을 할 때 아 나는 뭐 나이를 떠나서 몸이 유연하지 않고 뭐 말 많이 들지도 못하겠고 골반 회전도 좋지 않고 그러면 스윙을 그냥 스몰 풀스윙이죠. 스몰 풀스윙으로 들어놓고 회전을 그냥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지만 탄도는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여기서는 스몰 스윙은 발 안쪽에 있으니까 딱 백스윙하면 흉골이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바로 돌려야 돼요. 그냥 바로 돌려야 공이 맞는 거고 이제 미들 스윙 한번 쳐볼 텐데 지금은 공이 이제 미들 스윙은 원래 일반적으로 놓는 노멀한 위치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백스윙을 가면 물론 가운데는 아니에요. 가운데보다 오른쪽입니다. 백스윙을 하면 스윙이 더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미들 스윙은 커지죠. 이게 이제 옥스윙의 풀스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깨가 이만큼만 들어가면 스몰 스윙, 이만큼 들어가면 미들 스윙. 그래서 근데 왜 스윙이 수평이에요? 서 있으니까 숙이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흉골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흉골을 공까지 올려 놓자마자 회전을 하면 돌아와서 공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칠 때는 흉골이 넘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흉골은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윙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유연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크게 가서 몸을 돌리게 되면 뭐 탄도도 좀 더 올릴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스윙입니다. 빅스윙. 이병옥이가 진짜 싫어하는 빅스윙이죠. 빅스윙. 빅스윙만 하면 저는 탑핑이 나요. 빅스윙만 하면 탑핑이 나요. 빅스윙만 하면 탑핑이 난다. 이건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빅스윙을 소화할 수 있는 어깨 회전력이 일단 유연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회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들려서 탑핑이 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골반 스윙을 할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빅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다가 보면 탑핑 났습니다. 탑핑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스윙 크기가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윙이 쫙 해서 이만큼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야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레슨 목적상 무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공 위치는 거의 센터 쪽에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정상적인 위치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는 센터까지는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거의 센터보다 반개 정도 오른쪽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굉장히 크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저는 뭐 안 가본 세상을 간 것 같이 지금 느꼈어요. 그런데 공이 올라가는 탄도가 어때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요.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무슨 스윙이다? 상향 타격 스윙이다. 옥스윙은. 왜냐하면 밖으로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향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결국에는 바깥으로 내치는 그런 느낌의 스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는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은 상향 타격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탄도 보세요. 뭐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연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어떤 하체 밸런스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된다면 빅스윙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스윙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빅스윙을 할때 굉장히 좀 해야 할 동작이 크기 때문에 미스할 확률이 높았는데 그리고 쭉 가서 세게 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회전 중심으로 할 때는요. 빅스윙이라 하더라도 세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게 돌림은 일직 돌림으로 변화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빅스윙을 쭉 하면 쫙 와가지고 여기서 팍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 커져가지고 이렇게 그때 세게 돌리려고 하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팍 돌아서 일찍 도는 현상에 의해서 공이 어퍼맞는 또는 탑핑이 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세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되기 전까지는. 자, 다시 공 위치 만들어 놓고 빅스윙. 저뭐눈 돌아가게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릴 때쭉 가죠. 근데 제가 세게 돌린다고 해서 사실은 세게 돌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거리가 큰뭐 제가 뭔가를 막 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회전력에 의해서 지그시 돌린 거에 의해서 한190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 미들 스윙을 할때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린 게 있어요. 무슨 예고를 드렸냐면 미들 스윙은 스터넘, 즉이 흉골 또는 명치가 공까지 이동을 해서 골반을 팍 빼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스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스몰 스윙 갔을 때 바로 약간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왼발은 디디야 힘을 쓰죠. 이렇게 돌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린다고 했지만 이 빅스윙은요. 낭떠러지 스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떠러진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왼쪽 골반의 끝 이쪽이 좀 낭떠러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쭉 스윙이 갔을 때 흉골이 그쪽까지 이동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빅스윙에서는 이 골반이 최대한 낭떠러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오! 이미 중심이 뺏겼어요. 그러면 안 넘어지려고 다리가 이렇게 나가거나 오! 안 넘어지려고 팍 일어나요. 오!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억지로 큰 스윙을 할 때는 돌리다 보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빅스윙이고 막큰 스윙이니까 자꾸 일찍 돌려요. 일찍 돌리니까 정타율이 떨어지거든요.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때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골반을 돌리는 동작이 필요하지만 빅스윙일 때는 끝까지 밀기만 하면 안 넘어지려고 일어나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타이거 킥 소개할 때 앉으면 오,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설명 드린 적 있죠. 자, 봅니다. 저는 골반을 돌릴 생각을 안 하고 빅스윙 들어놓고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동을 한 거예요. 저는 막 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골반도 돌릴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 보세요. 7번 아이언으로 202가 나가요. 왜? 안 죽으려고.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져 죽으려고. 그렇게 복기 본능이 있어요. 중심 잡는. 저는 지금 돌린 게 아니라 어떤 생각만 했냐면 그냥 끝까지 가기만 해야겠다 그랬더니 오,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막 저한테 없는 허리까지 휘잖아요. 쭉 갔더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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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그랬더니 이쪽에서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저는 분명히 골반 돌린다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에서 쫙 빅스윙 갔죠. 빅스윙 간 상태에서 계속 밀어요. 뭐 타이거 키가 유사하지만 여기서 오, 더 이상 안돼 하니까 팍 일어나는. 그때 우리는 다른 그 컨벤셔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엎어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 뭐가 있어요? 오기로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스윙 반경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공을 딱 붙어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크게 들고 저는 왼쪽으로 가기만 할 거예요. 좀 여기 과장된 동작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약간의 미스가 났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이번에 발을 떼서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고 빅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일부러 뭐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제가 이마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발 떨어지니까 약간 덮였을 것이고 거리는 똑같이 203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스윙을 할 때는 스윙이 크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번엔 정상적인 스윙, 빅스윙. 이번에는 오 지금도 막 끌려가려고 그래요. 너무
그런데 날아가는 탄도며 날아가는 거리가 저는 지금 골반을 돌린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안 넘어지려고 팍 골반이 돌면서 중심을 잡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완벽하게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드라이버 쳐보면 드라이버는 역시 옥스윙은 센터죠.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 해놓고 그 다음에 전 뭐 빅스윙이라고 해봐야 그게 크게 하진 않는데 이것도 이동만 해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 휘청하는데요. 지금 보면 오 완전 오른쪽으로 오비인데 지금 정타는 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야 이거 뭐 어떻게 저런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다시 대단한데요. 약간 이거는 왼쪽에다 놔야 되겠습니다. 스윙이 워낙 크니까 가고 우측으로 가다가 막 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네요. 막 그런데 다 돌아 들어오죠. 옥스윙이니까. 자 또 이게 이렇게 세게 치니까 확실히 샤프트 흔들림이 좀 느끼네요. 제가 가고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스윙이 커지다 보니까 이 샤프트 털림이 확실히 있네요. 제가 그 온오프 클럽을 소개할 때 100마일에서 110마일 이상 올라갈 때는 이 샤프트보다는 좀 피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하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빅스윙으로 가니까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볼의 힘이 좀 커지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으로 빅스윙 그리고 우로 이동 그러면 공이 저절로 날아가는 그런 현상. 빅스윙 하면 힘이 쭉쭉 빠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옥스윙은 프로 선수들을 위한 스윙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입니다. 쉽게 치지 않은 데 의도가 있죠. 그래서 공까지 우측에다 옮겨놨어요. 그럼 결국에는 체중 이동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공이 왼쪽에 있는 걸 치기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긴 굉장히 먼 데이기 때문에. 그럼 빅스윙은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제가 아이언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스윙은 여러분의 스윙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스윙과 미들 스윙이 가장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스윙 완전 공 오른쪽에 있고 작게 들었어도 바로 골반 턴. 제가 뭐 하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들고 바로 돌리죠. 이게 이제 스몰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탄도는 다소 낮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미들 스윙이면 그래 조금 그래도 조금 미들은 해야지. 그렇게 하더라도 흉골이 공까지만 올라오면 얼마든지 탄도를 조금 높여서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렌들리한 스윙이에요. 근데 빅스윙은 정말 장타대회 나가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또는 막 나는 장타 아니고는 답이 없어 스코어 필요 없어 라는 분들한테는 해봄직하지만 저는 밸런스 다 무너져가지고 저한테 맞는 스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윙은 이렇게 치는 거다. 체중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스몰 스윙 뭐 미들 스윙을 해도 바로 턴 안 하더라도 약간씩 미는 동작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회전 중심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기술에 또 집착하다 보면 회전 중심이 뭔지 또 딱 까먹고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죠. 회전 중심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옥스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옥스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골반을 잘 돌리면 돼요. 골반을 잘 돌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쳤어야 됐던 이 사이드 블로우를 골반 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게 오늘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있잖아요. 연방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골반으로 뭐 딱 잡고 아무 말도 막 타이거처럼 껌 좀 씻고 딱 하면서 골반. 그러면서 탁 왼쪽으로 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또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갖고 그런 걸 할 거니까 제가 그 회전 중심에 대해서 개요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스몰 스윙, 그 다음에 미들 스윙, 빅 스윙을 어떻게 골반을 활용하면서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왜 이걸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사이드 블로우를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골반을 쓰는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른팔로 돌리는 회전 중심은 작으니까 이쪽에 이런 몸이 하나가 더 있다는
이 회전 중심을 이용할 때 훨씬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다 드렸으니까 앞으로 지겹도록 반복해서 드릴 테니까 오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지금까지 시리즈를 너무 빨리 오셔서 이해를 못 하셨어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홍익 골프 정신, 홍익 골퍼 정신, 모두가 골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옥스윙이 기여하겠습니다. 사이드 블로우가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오기로! 절대!